이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껌딱지는 왜 껌딱지인지. 닉네임인데요, 사실은 이게. 네. 와이프랑 그 항상 붙어 다녀요. 네. 시장 갈 때, 캠핑 갈 때. 지금 공부한다고 떨어졌을 뿐이지 거의 붙어서 다니거든요. 운동할 때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닌다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껌딱지라고.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는 많은 타 채널이 있으니 그 채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채널은 실제 오너님들의 실사용 꿀팁들을 공유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마지막까지 꿀팁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우러스의 실카 꿀팁 시작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려면 짐 때문에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감이 솔직히 화면으로 잘 안 오실 텐데 엄청나요. 제가 쑥쑥 들어가죠. 자전거가 충분히 들어가죠. 높이 뭐 자전거 아 조립 안 하고는 놓을 수 있어요. 자전거. 여기 한번 앉아봐 주시겠어요? 감을 좀 잡으시게. 이쪽에만 그렇게 앉아 주시면은 머리가 뒤로 들어가면서 들어가실 것 같은데. 들어가죠. 아 이게 지금 앉으셨는데 저만큼이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엄청나죠. 이런 크다가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하네 진짜.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매력 때문에 장비나 짐들이 꽤 많다 이렇게 공간 많이 비어 있는데 네. 차후에 이제 요거를 좀 높여서 필요 없거든요. 네. 더 높여서 이쪽까지 쌓을 수 있게 해서 짐을 최대한 많이 쌓으려고. 어마어마하네 진짜. 근데 이걸 해본 사람은 환상적이에요. 짐 실을 때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작은 거 들고 막 낑낑이고 안 들어가. 근데 쑥쑥 들어가니까 얼마든 짐을 마음대로 실을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해요. 해보니까. 나는 플랫박스를 큼지막한 놈으로 하셨는데 다이빙 장비 뭔가... 이제 물에 젖으면 네. 넣어야 되잖아요. 네. 실내에 넣을 수 없잖아요. 다이빙 장비를 주로 넣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하고 지금은 다이빙 장비 무거우니까 집에 내려놨고 갈 때만 넣어서 주로 했어요. 지금 낚싯대는 아까 말씀드린 게 3개 달려있잖아요. 야 이거 저쪽에 간다고 자꾸 훔쳐간다고 꽉 잡아놔서 얘를 내놔야 돼. 저쪽으로 아. 와! 어이구, 어이구, 깜짝 놀랐네. 장갑을 깨야 되는데. 낚싯대가 다 있습니다. 우산이나 낚싯대나 긴 제품들, 회로지라는 것들 여기다 다 넣어서 그렇게 이제 잠그고 다니고. 이게 제가 이거는 집시맨인가 어디서 누가 나오셔가지고. 네, 최초에 하신 분은 거기서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스타일 본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그 PVC 네, 관 해서 네, 제작 작업 잘라서. 이거 직접 작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재료 사고 만들어준 건 그분이 만들었고 네. 다른 건 또 제가 보고 달았고 직접 사셔가지고 네. 밑에 밑에 U자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이 안에 이거는 고정 어떻게 시켜요? 손 넣어서요. 이거 열어가고 안에 넣어가고 아.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조금씩 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조금 밴딩을 따로 하거나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건 안정적이니까 침대를 가족이 후보하고 독립된 공간을 원해서 이 공간을 택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침대고 여기서 두 사람 딱 잘 수 있고. 사실 여러분 제가 거실형 그 레이아웃에 많이 이게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캠핑카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보러 다니다 보니까 독립식에 이게 솔직히 이게 대세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사람 많이 앉아서 회의도 하고 뭐 하려면 그게 낫죠, 또. 여러분. 많이 가는 거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가거든요. 독립형으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와이퍼가 수작으로 네. 이게 이제 과일 찍어 먹는 그거예요, 이렇게. 아, 이쑤시개처럼. 이쑤시개를 갖고 만든 거예요. 수작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장미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찌개가 이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손님 오면 이제 빼서 과일에 넣어서 같이 찍어 먹게 하는 건데 그냥 이쁘네요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화장실인데 네. 저는 이게 좋더라고. 이게 약간 네. 이 세로로 좀 길게 뽑은 게 조금 더 그렇죠. 좋은 이게 앉으면 이 공간이 이제 네.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장점은 일단 문이에요. 문이 왜냐면 열면 이 공간을 다 잡아 먹잖아요. 근데 이 문은 이제 이렇게 닫고 열면 공간 차지가 없고 이렇게 들어가 버려 슬라이딩이니까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수전을 제가 갈았죠. 원래는 여기 뽑는 거잖아요. 구멍이 이렇게. 네. 네. 근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샤워를 하면 일로 물이 들어가서
안으로 타고 들어가요. 이게 뽑는 거에는. 네네네. 그러잖아요. 뽑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예, 예. 문제가 돼요. 밑에 쪽에. 가구나 이런 게 썩을 수 있고. 그, 아, 처리가 안 돼 있나요? 아, 그렇게까지 또 안 돼 있죠. 왜냐면 쭉 딸려 올라와야 되니까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안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놈이라서. 물론 밖으로 빠지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처음에 할 때 저는 아예 제가 이걸 수전을 사서 그쪽으로 보냈죠. 만들 때. 아. 이걸로 바꿔달라. 네, 뭐. 모르게 덩치가 한 100kg 나가시는 분들은 좀 좁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크게 못 느끼고 살아요. 일단 좀 문이 제 장점인 거네요. 그렇죠. 그 슬라이딩 문은 네.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이게 문들을 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소음이 나요. 달리면 딸딸딸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소음도 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안 하려고 뭘 하냐면 여기 보시면 패드 다 돼 있죠. 다 됐어요. 여기. 이러면 문이 빡빡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패드들 때문에 문이 딱 달라붙이 유동이 없어요. 닫으면 유동이 없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아예. 오. 아 어떻게 그거 하나로 이렇게? 네. 조금 공간들이 원래 다 있거든요. 다 해놨어요 전체를. 유동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달리면 딸딸딸딸 소리 나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또 하다 보니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제가 이렇게 좀 해놨고. 아예 안 움직이는데? 네. 그래야 소리가 안 나죠. 안 그러면 소리 나니까 달달달 소리 나니까 다 그렇게 해놨어요. 얘들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해놨고. 네. 네네네. 다 용품들이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침대에서 쓸 수 있는 용품들이 다 들어있고. 여기는 옷걸이는 별도로 이렇게 사서 이런 용을 달아가지고 옷걸이 공간을. 아우 괜찮네. 나중에 괜찮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뭐 냉장고는 아시죠? 쓰리웨이 냉장고라고. 아 쓰리웨이가 들어가 있네요. 네, 쓰리웨이인데.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저 DC 냉장고로 큰 게 나오잖아요, 좀 이렇게. 대포드, 예, 큰 거. 에. 그걸로 바꿨는데, 이게 쓰리웨이가 가스하고 전기, 차, 이제 시동 걸면 이제 세 가지를 다 써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아, 그게 되게 좋다. 왜냐하면 전기가 안 되면 가스로 쓰고, 가스가 안 되면 또 뭐, 저기 시동 켜면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훨씬 여기 있는 전기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자랑해서 샀는데, 효율이 좀 떨어져요. 많이 넣으면, 여름에 특히 물건을 많이 넣으면 그 온도가 그만큼 안 나와요. 조금 저게 불편하고 가스를 채우는 게 두 달, 세 달에 한번 채워야 되니까 6kg짜리를. 이게 가스 쓰는 건 차에 냉장고 뿐이니까. 그렇죠. 불편하죠. 저게 이제 캠핑카로 와서 얘랑 같이 연결해서 나중에 막 음식 해먹는 거 할 수 있는 걸로 바뀌면 사실은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이제 바뀌겠네요. 이제 바뀌죠. 예. 아, 이거 빼면 이렇게 이쁜 애가 나와요. 이거 이제 여기는 소리도 안 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나도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아, 해놓으면 편해요. 원래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거 다 케이스인데 네. 케이스도 달달달 해요. 달리면 소리 나요. 네, 편한데 얘는 네. 딱 지금 물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아. 이걸로 저는 이제 부채도 사용하고. 오케이. TV는 원래 나올 때는 이제 여기 저게 있잖아요. 딜라이버. 딜라이버가 원래 있어서 이제 그걸로 사용하는데 저는 핸드폰에 연결을 자꾸 하다 보니까 유료로 해야 되고 물론 무료하는 것도 있는데 또 무료는 제한된 방송을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불편해서 저는 그냥 그 배에 사용하는 거 있죠. 그 위성 스카이라이프요? 아니에요. 스카이라이프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 비싸니까. 네. 그냥 위에 그 배우의 우리 정규 방송만 볼 수 있는 아, 그 링 안테나 동그랗게 이렇게 예, 예, 예. 된 게 있어요. 위쪽에 보면 깨끗하네요. 아주 잘 나와요. 텔레비전. 이제 지역에 좀마다 틀려요. 아주 시골 산속으로 들어가면 뭐 네. 두세 개 잡히는 데도 있고 네, 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뭐 무료로 하는 거고 이게 그렇죠? 다 무료니까요. 네. 손 작업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올라가세요. 저기 구멍 뚫어서요. 뚫으셨어요? 네, 위에 올라왔죠. 직접이요? 네. 아, 그건 못해요. 뭐 뚫으면 되지. 대신에 이제 조아놓고 했죠. 왜냐면 아무 때나 뚫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요거하고 요 박스에 딱 맞는 위치를 잡아가지고 위에서 아, 여기 또 이, 야 요거 열면, 요거 나사 풀어 열면 네. 그 선이 저 뒤, 요거 뒤쪽에 네. 공간이 있어요. 아, 요 지금 요거 열면 이 물건이 들어있잖아요. 네. 저 뒤에 막혀있죠. 저기. 네, 저거 막혀있는데 저 뒤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여기 네, 뒤에 저 뒤에 뒤쪽에 공간이 이만큼 비어 있어서 글로 선이 다 내려오거든요. 그 선을 내려오는 곳을 이제 웨이센터 우리 뭐 네. 저기 FF 캠핑장 제일 모빌 예약 그 판매하는데 가서 뱅크 네 뱅크 아시네. 뱅크님 거기 가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물어봤었어요. 작업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공간하고 이런 거 좀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글로 가서 자로 재고 거기 딱 뚫으니까 딱 내려오더라고 요 밑으로 요 밑으로. 그래서 손 쏙 집어넣어 하고 대신 이제 그 뚫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 뚫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 캠핑카를 뚫으면 나중에 이제 누수 때문에 네. 골치 아프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고가니 노하우까지 거기서 배워서 다른 거 껌 같은 거 이제 쫀득쫀득 집어 넣고 실리콘 쏘고 몇 가지를 하고 큰 결심하고 뚫었죠. 네이버에 선박용 그렇죠. 수신기라고 치면 되네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되도록이면 구멍을 안 뚫는 게 좋을 거예요. 공치고. 이거는 보셨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고양이. 그렇죠. 고양이 꼬리라고 통상 그런 일명 그러는데 처음에 안 달고 있다가 네. 여름을 딱 대보니까 제가 절실히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사생활 노출이 돼요. 열어 놨을 때 더우니까 이걸 예를 내리면 가리져요. 훨씬 좋더라고. 그리고 벌레가 함부로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얘가 바람에 자꾸 움직이니까 벌레가 들어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잽싸게 사서 달았죠. 얘다가 이건 뭐 다이소나 이런 데 어디에 팔지? 다이소는 아니고 제일모빌 그 부품 판매하는데 아 제일모빌 네, 그 본사 들어가면 다 판매하거든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패스바가 제가 설치를 해서 많이 써요 이 부분은. 고양이 꼬리 많이 쓰는 거고 이제 아, 그건 제가 이제 이거 매일 어떻게 묶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피스 박아가지고 이렇게 쓸 때 고무로 쓸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애기 고무줄 같은데 판매하더라고 시중에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이렇게 아이디어를 해서 원래는 이거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거 목적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 이유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물건 안 떨어지도록 제가 다 이걸 넣었어요. 요거 하려고 저걸 샀는데 네. 쟤보다는 얘가 낫겠더라고. 쟤는 애기 또 기죽에 같아서 좀 그래서 네. 저희한테 이걸로 이제 그냥 다 요쪽은 다 돼 있어요. 저 뒤쪽은 이제 다른 물건들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오히려 이게 짐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네요. 안 그러면 우르르 쏟아져요. 나중에 그러네. 달리다가 딱 열잖아요. 네. 몇 번 맞아봤죠 저도 이거. 그러네. 그래서 이게 좀 텐션이 약해서 이게 있어. 아 요거는 뭐 고무줄을 튼튼한 걸로 써도 되고 근데 굳이 그게 필요 없어요. 이거 그러네. 이것만 걸어도 떨어지진 네. 않으니까. 몇 번 이게 우르르 쏟아져서 몇 번 그래봐서 네. 다 지금 그걸 제가 여기도 그렇고 다 해놨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네. 작업을 이게 이렇게 저기는 고정시키고 여기는 뺄 수 있게. 네. 네. 이렇게 해서 고리를 이렇게 산 건데. 금액도 정말... 몇천 원 안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아이고 꼼꼼. 네, 제가 이제 수작업을 해서 진짜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다 작업을 해서 쓰면서 요거 하고 화장실에 있는 샤워 커튼도 요러고 요렇게 해서 묶었고 요런 것도 이제 사서 이렇게 달면 아니면 이게 달리다 보면 빠지거든요. 달달거리고 소리 나고. 요거까지만 돼 있죠 밑에. 네, 요거만. 그러다 보면 이게 이것만 돌아가면 여기 와요 이렇게. 네. 맨날 부딪혀 이게. 그래서 네. 불편해서 요걸 사서. 원래 이게 해루질 같은 거 하면 낚싯대나 뭐 꽂을 게 돼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근데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하, 이름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쓰레기통인데 안 쓸 때는 이렇게 고정해 놓고 이렇게 좀 아무 비닐이나 지금 네. 작은 걸 해놔서 그렇고 큰 걸 넣어서 네.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잖아요. 쓰레기통 보통 달고 다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불편해서 이렇게 하루 하면 딱 빼갖고 갖다 버리면 돼요. 이거 괜찮다. 대편하고. 요거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하면 빠져요 비닐은. 네네네. 요거를 비닐을 여기 넣어서 이렇게 얘를 딱 물리면 비닐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작은 걸 넣으니까 조그맣게 네. 크게 하니까 불편해서 네. 작게 해놓은 거고 다 차면 갖다 버리면 돼요. 훨씬 절약을 해요. 원래는 제가 뭘 썼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카스봉이라고 아세요 혹시? 써봤어요? 아니요. 어? 그래요? 카스봉을 모르는 분도 계시네? 카스봉? 네. 어허. 캠핑은 안 다니시는구나. 카스봉? 이게 원래는 차량에 쓰는 쓰레기 봉투예요. 그래서 카스봉. 카 쓰레기 봉투, 차량 쓰레기 봉투거든요. 카스봉. 아, 이거 빼면 뭐가 되냐면 접착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뒤에. 네. 이걸 떼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이면 돼요. 이런데 이 조찬에 붙이면 돼요. 네, 네. 제가 이거 항상 붙여놓고 이거 보면 붙인 자국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이렇게 제가 항상 붙여놓고 써요. 이렇게. 아. 그냥 일반 쓰레기 그냥 간단한 거. 응, 간단하고 제법 들어가요. 그리고 딱 끝나면 얘를 뒤로 해서 여기 딱 붙여서 네. 갖다 버리면 돼요. 아.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하니까 카스봉 네. 치면 나오거든요. 이거 네. 쓰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 금액보단 얘가 싸잖아요. 얘는 놀로 된 거니까. 얘가 훨씬. 훨씬 낫죠. 경제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저는 얘가? 네, 깔끔하고 좋아요. 네. 이거 쓰다가 지금 그게 있어서 그걸로 어떤 분이 그거 하나를 사갖고 주시더라고. 그럼 휴지 그래도 저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이거. 보시면 빼게 돼 있는 거예요.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꽂으면 안 빠져요. 휴지 여기 수시로 제가 앉아서 뺐을 수 있어요. 처음 보시죠. 그 생활지 하다 보면 네. 인터넷 막 뒤지다 뭐 와이프가 잘해요 이런 걸 다 거기다 와이프가 찾아가고 좀 준 거거든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거 사각 티슈를 사서 아니 이건 진짜 뭐 별거도 없지 없어요. 딱 물리게 돼 있어서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접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름 되니까 떨어져서 제가 네. 피스를 박았었는데 네. 접착으로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쓰시면 아유, 휴지 이렇게 수시로 앉아서 뺏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하고 저기 침대 하나 두 개 좀 달아놨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실카리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꿀팁들이 많이 나갑니다. 너무 많이 알려드나? 요게 이제 침대 매너되는 게 좀 복잡한데 한번 볼까요? 이게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여기를 네. 이거 원래 조리 이게 변환을 하려면 그 쓰레기통 좀 통을 두 개 주거나 아 맞아요 아시죠? 의자를 주거나 그런 걸 주면 다닐 때 그거에 너무 공간을 많이 찾아 불편해요. 어 이거 본 것 같다 카페에서. 그렇죠. 제가 한번 올려놓은 거 보셨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만들어서 왜냐면 이 테이블이 약해요. 어른들이 올라가서 굴리거나 하면 이쪽이 쑥 빠져버립니다. 약해서. 이걸 요렇게 끼면 이게 딱 맞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뭐 조절할 필요 없고 딱 맞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새가 보이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요런 건가 봐. 그래서 이제 얘를 당기고 여기는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아니,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보셨죠? 네. 얘를 꺼내면 기존 모드가 어떤 건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은 뭐 이게 이렇게 가고 네. 이거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모델마다 아, 털려요. 이렇게 가나요? 이게 제대로 맞추려면 이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 의자를 두 개 놔요 밑에.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두 개 놔가지고 이게 애들이 여기 밟잖아요. 뒤집어져 애 다치고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고정된 데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얘는 지금 뭐 어디 가서 밟아도 한 공은 됐잖아요. 제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공부한다고 나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니까 혹시 공부하라고 맨날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할 수도 있어서 걱정을 되는데 또 이게 지금 제가 보여줬던 노하우들 다 거기서 이렇게 섭렵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꾸며나가고 있는데 그거 우리 아우르스 클럽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고 또 그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모임에 사실은 가고 싶은데 또 제 꿈이 다른 게 있다 보니까 못 나가고 해서 제일 미안하고 죄송한데 이렇게 혹시 또 유튜버를 보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정모만큼은 제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모 때 가서 또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캠핑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돈을 모아서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자기 꿈과 또 크는 애들을 위해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반대로 뒤집어서 얼마씩 적금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얼마씩 갚아나가면서 먼저 내가 원하는 꿈을 키우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적금을 조금씩 해서 모아서 사는 세대였기 때문에 제가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캠핑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과연 내 꿈과 내 가족, 내 애들하고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후자 선택이 훨씬 저는 좋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되게 꿀팁들이 많이 나왔죠? 예, 실카리뷰의 장점입니다. 실제 오너들의 생활하시면서 얻어지는 노하우거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캠핑파이의 성사랑이었습니다. 캠핑! 안녕히 계세요.